자, 여러분 지금 산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호수 같은데 여기가 또 마론이 좀 나오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캠핑을 도시 캠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캠핑을 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마론을 한번 잡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마론이라 하면은 이제 호주는 이제 각각류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각각류가 많이 살아요. 크레이피쉬부터 해서 가시가재 종류가 많이 사는데 그 가시가재 중에서 이제 머레이를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게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지만 길이로 따졌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는 마론이거든요. 그 큰 마론 민물가재를 랍스터만한 친구들을 한번 오늘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식빵 사왔고 그 다음에 삼겹살 우선은 사왔어요. 미끼로도 쓸 거고 근데 삼겹살이 진짜 싸요. 420g 정도 되는데 한 8,000원 정도? 오! 진라면이네? 라면이 은혜라 치면 라면 먹으면 또 저기 지금 가재 있는지 두리번두리번 한다고 하는데 에이! 있어요? 진짜 큰 거 있어요? 오! 있나 보다. 아 네, 전 지금 관심이 삼겹살. 자, 지금 맛있게 먹던 삼겹살을 왜 한 덩이 남겨놨냐, 그거는 조금 있으면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저녁은 삼겹살을 그냥 식빵에 싸서 짜잔. 아, 맛있겠다. 소스가 없는 게. 와, 여러분 이게 비주얼이 좀 그래 보이긴 해요. 사실 이런 비주얼 못 보잖아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캠핑하면서 먹는 맛인데 소스도 없습니다. 자, 이제 식사도 했겠다. 마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웰링턴 댐이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퍼스 공항에서 대략적으로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온 곳입니다. 무지개송어는 아쉽게도 못 잡았어요. 근데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도전을 할 거고 이제 앞서서 이제 불도깨미랑 오늘 마론을 좀 꾸미게 한번 보고자 달려왔습니다. 자, 우선 트랩인 이제 마론을 좀 끌어모기 위해서 아까 삼겹살을 좀 남겨놨습니다. 와, 가재를 잡기 위해서 이 귀한 삼겹살을. 구멍 이거 뚫어주시겠어요? 와, 진짜 이거 진짜 원시적으로 해요. 이게 진짜 붓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막 주워다가 쓰고. 맞아. 네, 불로 하고. 와. 진짜 제가 호주에 이 서호주 쪽에는 이제 마론이 실제로 많이 살아가고 남동부 쪽에는 머레이랑 태즈메니아 섬에는 또 태즈메니아라는 그 민물가재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재가 우와 와 진짜 있네요. 여러분 저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우와 여기 바다도 아닌데 지금 가슴장어로 갈아입었고요. 오 진짜 있네. 여기 오 물고기도 있다. 와 진짜인데 와 마론이 있어요. 네 도망가네요. 오 저 크다. 엄청 커요. 저. 자 우선은 여기 좀 얕은 쪽에 이 트랩인데 공기 다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어폭이나 이런 거 계곡이나 어디 놀러 가셔서 하실 때 공기 차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붕 뜨기도 하고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이제 구멍이 나 있고 냄새가 나면서 애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럼 자세히 잘 보여드릴게요. 야 너무 많으니까 잡는 거는 오 여기 돌 안에 숨었다. 여기 실제로 여기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는 산이 연결이 되어 있고 제 생각에 물에 빠진 곤충이라든지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애들이 여기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냉수종이에요. 근데 크기가 좀 작은 친구들은 용존 산소량이 사이즈가 큰 애들에 비해서 덜 필요하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심이 좀 낮은 곳에 좀 이렇게 있는 듯해 보입니다. 또는 낙엽이 산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낙엽들을 주워 먹기 위해서 좀 몰린 것 같거든요. 지금 마론 저희가 눈으로 본 것만 하면은 한 3, 40마리 있어요. 미국까지 크기만 하네. 얘네 거기 뭐 있나요? 과연 해남님은?
국화제 초대형 급자이기죠. 과연 어? 아 늦었다. 있어요? 있어요? 오, 물렸다 물렸다. 오, 한 마리 물렸다. 수심이 얕은 텐데 제가 저 친구를 정말 천천히 가서 삼겹살에 지금 눈이 먼 상태거든요. 제가 가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아 눈치챘어. 애들 눈치가 빠르네요. 그러면은 살짝 그렇다면 엄청 빠르. 아 그쵸 그쵸. 아 한 단계 죽이고 싶다. 죽여야지. 오씨 잠깐만 잠깐만. 저 잡아야 된다. 오 여기 큰 거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제가 지금 팔 걷었거든요. 오 저기 또 커요. 잠깐만 이거 손 잘리는 거 아니에요? 초대형 마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생각 와 진짜 크다. 저거 한 25cm 이상급이에요. 네 여기도 큰 게 있고 오 여기 왜 이렇게 큰 게 많아? 와 보이시나요? 지금 얘네들이 색깔이 브라운 아니면 블랙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개량을 하면 블루마론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와 마론을 여기서 볼 줄이야. 가재 이제 좋아하시는 동호회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밌을 법한 그런 영상인데 근데 너무 잘 도망가요. 얘네가 육지랑 아닌 곳을 되게 구분을 잘해요. 와 근데 이 마론들이 있는 지금 수온 자체가 엄청 차다른 느낌은 안 들어요. 이제 사람 체온이 36도니까 어쨌든 간에 20도는 넘어요. 엄청 냉수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작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또 온도가 엄청 낮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마론이 먹을 게 굉장히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나무 고목 같은 것도 사실 마론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양분의 영양분이 되는 먹이입니다. 이런 거를 다 갈가 먹어요. 실제로 사육할 때도 유목 같은 걸 넣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금 다 저쪽으로 숨었네요. 제가 좀 노력해서 한번 빨리 잡아보고 싶어요. 옷이 젖더라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옷이 젖어도 손이 안 되네. 얼굴 넣어야 되네. 온다. 와 손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늘 어떻게 생겼는지 한 마리는 꼭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오! 한 발짝 혹시 더 빠르네. 어! 잠깐만. 아! 방향전환 너무 잘한다. 나 진짜 왜 숨차지? 아 숨을 참고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마론이 살아가는 곳은 이런 저수지 호수 이런 곳이 아니라 계곡에 굉장히 계류 쪽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도 계류 쪽에 많이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와 이런 곳에 마론이 있을 줄은 사실 상상을 못하고 왔거든요. 지금 저를 알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도망가는 거? 그래서 이게 다 잡은 것 같아도 더 천천히 가가지고 오 지금 꼬리 만졌어 나는. 나와봐. 오 얘는 잠깐만 보셨어요? 얘 진짜 안 칼지네. 진짜 이건 저의 찬스입니다. 아 눈치를 챘네. 눈치를 챘어도 한번 해볼게요. 진짜 크기 때문에. 오, 저 온다, 온다. 어! 잡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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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잡았어! 와! 잠깐만. 와, 관찰자 한번 해봅시다. 와, 대박.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자연산 와일드 야생 마론입니다. 와 부채꼬리부터 살도 빡빡 차 있고 와 야생미 보이시나요? 와 제가 이거를 맨손으로 잡을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와 보시죠. 지금 발색으로 보면은 블랙인지 브라운인지 저는 그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건장한 친구가 한 마리 나와줬네요. 이렇게 무늬가 있고
얘네는 지금 이 사이즈라고 하면은 사이즈는 솔직히 말해서 큰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관찰한 것 중에서 잡은 것 중에서는 크지만 얘네는 3에서 40cm까지 커지는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커지는 민물가재라고 말씀드렸죠. 야, 우선 이 친구는 놔주고 제가 또 다른 친구 한번 잡아볼게요. 힘이 세구만. 오, 이거 잘 가라. 자, 이제 해남님이 도전을 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남님은 바다에서 랍스타 있죠? 랍스타를 실제로 잡아요. 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오. 어렵죠? 와. 자, 해남님의 도전. 아, 참고로 마로는요 식용으로 하기 때문에 마론 양식장도 있고 식용으로 여기 호주 분들은 즐겨서 드시는 각각류이긴 합니다. 자, 빨리 잡으시죠. 아, 까비 아까워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 애들이 와요. 그러면 손을 미리 넣어놓으면 애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 좀 힘들어요. 무섭기 때문에. 오! 오! 아, 그냥 엉덩이 쪽으로 오지. 오, 됐다. 으아! 우와! 잡았다. 와! 잡았어요. 와! 이게, 마론입니다. 브라운 마론이다, 얘는. 오, 얘는 집게가 다 성해요. 그게 다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내 잡았네? 바로 놔줄게요. 네. 풀어줄게요. 뾰로롱. 이제 너는 정부루, 손길이 단 정부루 마론. 정마 마론. 오, 저기 육지에 나와 있네. 아, 진짜 아까 25cm 이상급이 있었는데 크게 놓쳤습니다, 여러분. 발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네. 거기가 이제 굴인 줄 알고. 아. 얘들이 거기로 이제 들어가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맞다. 오, 있죠? 아닌가? 저 손 넣어볼까요, 그냥? 아, 죄송해요. 돌이에요. 해나님의 도전. 랍스타는 엄청 큰 거, 막 50cm 이런 것도 그냥 후딱후딱 잡으시는 분이신데. 아, 진짜요? 그 물리면 손가락 잘릴 수도 있어요. 잡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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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축하드립니다. 잡았어요. 야, 이거 진짜 재빠르다. 얘들 근데 집게가, 네, 원래 좀 작대기로 이렇게 자라나? 아, 이게 짝대기인 거는 제 생각에는 잘렸다가 재생이 되는데, 오, 집게에서 약간 무지개 색깔이 나네요. 네, 맞아요. 엄청 이쁘다. 와. 오, 손맛이 있죠? 짜릿한 맛. 와. 이게 바로 마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 마론이 있는 곳에 이런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어떤 열매인지는 나중에 동정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세게 파면은 약간 이렇게 분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서 뻘 같으면서도 모래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요. 네, 군대에 따라서 뻘량이 굉장히 많은 데도 있고 결론은 뻘이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제가 해야겠다, 그냥. 대박이다. 잡는 거 그대로 쓸 수 있어. 잠깐만요. 제 손 위치가 좀 애매해서 얘가 물 것 같은데? 제발! 와. 와, 이게 하다 보니까 유령이 생겨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얘도 사실 이 집게 말고 여기 머리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20cm 정도 되는 급인데, 이 정도도 사실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반려 가재로서는 그래도 10만원 이상의 상당의 가치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이게 사실 가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론을 진짜 꼭 한번 키워보고 싶고 번식을 하고 싶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도. 저는 아마 이제 맨손으로 잡은 마론 잡은 이제
한국 유튜버가 될 겁니다. 등극. 저는 표정이 너무 웃겨요. 진짜 이거 사냥하는 표정과 그 집중했을 때 그 잡으면 퇴근입니다, 여러분. 오, 오 자세 너무 좋아요. 지금 엉덩이 부분으로.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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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죠? 오 대박. 와 크다. 괜찮아요 집게? 그냥 꼭 잡고 들어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 크다. 손그럼 묶는 거 아니지? 우와 이 크요 커요. 보셨나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찍게 들어서 진짜 물려고 했죠. 와 저겁니다. 하나만 요령이 생기네요. 와 바로 잡았다. 근데 이거를 들면 어 아 들어도 이제 못 물어요. 그 상태에서 물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론을 직접 맨손으로 잡을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마론 좀 여러 마리 잡아봤고 진짜 자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해남님이랑 일찍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찍 취침하는 건 아니고 지금 12시쯤 됐습니다. 이제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마 크레이피쉬 이번엔 바다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마론 한번 잡아보자 3편 끝났습니다. 아 해남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 기절입니다. 내일 아침에 크레이피쉬 가시죠. 여러분. 3편 내일 아침에 봐요. 끝. 와 자고 일어나니까 입문새소리 들리네요. 아. 오 대박. 와 너무 예쁜데? 한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